네, 안녕하세요. 보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만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거냐면은 챗GPT한테 이제 오신트 분야 쪽으로 모이킨 과정에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역으로 저한테 하라고 그런 사례들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게 모이킨 과정에서 오신트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데 전문가에게 질문 사례는 뭐냐?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해보시면 재밌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뭐 모이킨 분야 같은 경우는 침해사고 분야 아니면 개발자 분야 이런 걸로 하는데 나는 어떤 걸 공부하면 좋은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면은 공부 방향도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들을 해서 이제 컨텐츠를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하도 질문을 안 하시니까 기술적인 질문들을 안 하시고 매일 그냥 이렇게 질문들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챗GPT한테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신트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가 이제 크리미널 IP 저희 파트너사 관련돼서 내용들을 많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있죠. 또 쇼단 같은 경우나 센시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모이킥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 센시스 아니 우리가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좀 활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게 되는 것인데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제가 시간 되는 내에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오신트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구글 해킹이죠. 구글 해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가 보안적으로 공부했을 때부터 약한 2013년도, 14년도 그때부터 이제 구글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구글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구글 검색의 옵션들을 이제 사용을 해서 좀더더 편하게 이제 이렇게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글 옵션들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뭔가 중요한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웹패킹이 웹 그런 보안들이 그렇게 많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들이 노출이고 이제 개인 정보들이 유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에 어떤 중요한 그런 파일들이 이제 노출이 된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모이킹 실무하는 그 과정에서도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특히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에 이제 인증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꼭 관리자 페이지뿐만 아니고 이제 뭐 개발 서버들이나 그런 것들이 노출되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구글에서 검색이 되니까요. 사실 이제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는 이제 쇼다, 뭐 센시스, 뭐 뒤쪽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IT 보안에 최적화된 서비스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는 검색하기가 좀더더 수월해지고 뭔가 이제 보안적인 통계들을 낼때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 구글의 킹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구글 검색에서는 웬만큼 다 나오죠. 이런 내용들도 다 나오는데 이제 이전에 했던 구글 옵션들이 조금 사용하려 보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화된 이제 최적화된 서비스를 우리들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구글이라고 하는 구글 검색 해킹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보안적인 요소들만 딱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서비스는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무에서는 요거 되게 중요하는 거죠. 모니터링을 하시하는 겁니다. 요거는 모이킹 할 때도 여러분들 고객사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IP대역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제 도메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상 검색을 앞에 해야 돼요. 그래서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은 많이 빼먹죠. 많이 누락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모이킹 할 때는 꼭그 웹패킹이라도 하는 것을 내가 도메인 기준으로 웹패킹이나 이제 모바일 해킹이다 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젝트가 다 끝나고 난 뒤에 뭔가 좀 터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 검색, 구글 해킹 같은 경우는 GHDB라고 우리가 Exploit DB 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GHD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요. 그래서 이 GHDB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구글 검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하고 관련된 것들이 검색이 나와요. 예, 검색이 나옵니다. 요즘은 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2022년도에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으로가 됐는데 사실 이제까지 업데이트가 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니까 사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검색이 되는 것이죠. 요거 함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클릭하시면은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뒤쪽에서 이것도 또 강조를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이외에 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웹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보안과 관련된 최적화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이게 뭐 굉장히 오래된 것들은 아니고 사실 쇼단 같은 경우는 센시스는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많이 알려진 그런 서비스지만은 국내에서도 이런 두 개를 이용해서 뭔가 OCT 검색을 꼭 해야 한다, 뭐 중요하다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크리미널 IP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려죠. 써보다 보면 왜 크리미널 IP가 좀 좋은지 아마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크리미널 IP는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서비스 자체가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미지 같은 경우나 이스프리트 서치 앞에서 했던 거, 그 다음에 도메인 서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피싱 사이트나 그런 여부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속도 면에서도 빨라요.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한다면은 사실 크리미널 IP 가지고 제가 요즘도 이제 파이썬 API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확실히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쇼단 같은 경우에 아직은 유료 버전 사용자들한테만 많은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죠. 그럴 때는 공부할 때는 현재 베타 버전인 크리미널 IP를 좀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나중에는 이제 뭐 가격들이 어떻게 측정될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크웹에 있는 정보들이 요즘 핫하죠. 요즘보다는 이제 이게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왜냐면 다크웹에서 뭔가 정보들, 개인정보들이 자꾸 유출이 되는 것들이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는 국가기관뿐만 아니고 이제 사기업 쪽에서도 이제 개인정보들이 뭔가 유출이 됐다, 그걸 판매를 하고 있다, 이런 현상들, 뉴스들이 이제 먼저 보안 담당자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트위터나 그런 다크웹, 그런 장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래 사이트나 그런 데에서 먼저 이제 발표지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조금 합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겠지만은 LG유 플러스 쪽 개인정보도 유출돼가지고 아마 대표님이 또 이제 사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요. 그래서 개인정보들이 뭐 한 2,000건 정도 뭐 발견됐다. 근데 뭐 옛날 정보였다. 그다가 최근에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가지고 뭔가 거래를 한 것들이 있었다. 개인정보를. 뭐 이런 여러 가지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또 이제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안 담당자를 했지만은 여기에서 갑자기 개인정보가 딱 누군가 위해서 내가 판매하겠다 그러면은 굉장히 시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미리 이제 최대한 파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불필요한 포트들이나 불필요한 페이지들이 혹시나 유출되고 있지 않은가, 그거를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들이 혹시 유출되고 있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최대한 공격자보다 빨리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유출이 됐더라도 빨리 확인을 해 가지고 대응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제 모이해킹 분야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이해킹 업무에서는 똑같이 이제 고객사 정보들이 이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 노출이 되어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이제 모이해킹 업무이다 보니까 그 항목에 추가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이야기를 드렸죠. 드렸던 것이고, 여기까지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도 그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신트를 특히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신트 검색 서비스가 저도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이제는 이제 그런 강의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오신트 검색 서비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미지 같은 경우 보면은 다 이미지가 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싱 사이트나 그런 웹 서비스나 이제 이미지 서치 같은 데 보시면은 이렇게 웹 스크린샵이나 이런 것들 정보들도 나와 있고, 피싱 사이트도 나와 있고, 뭔가가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크롤링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신트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포트에 대해서 점검보다는 모든 포트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문이 열려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좀 이렇게 봤다고 해가지고 불법적인 요소들은 아니죠.
사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수집이 되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것이냐. 물론 이제 크리미널 IP든 쇼단이든 어떤 정말로 중요한 개인정보라 판단되는 것, 특히 이제 웹캠이나 하는 것들은 좀 이렇게 필터링을 또 했어요. 이게 자꾸 이슈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자체적으로 서비스 쪽에서도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필터링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쇼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안 돼 있을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것도 이제 접근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포트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본 거죠. 예, 그게 찍힌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불법이라고 해서 잡아가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은 이런 거죠. 내가 여기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서 거기에 어떤 것들 행위를 한다, 내가 나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이렇게 노출이 됐는데 그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 정말로 클릭을 해가지고 메뉴들을 막 확인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진짜로 장애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아이디 패스워드가 입력하는 그런 페이지가 나왔는데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임의적으로 집어넣어서 뭔가 시도를 한다거나, 이거는 불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주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실무에 가셔서 이런 것들을 만약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자사 서비스나 여러분들의 고객 서비스에 이제 혹시나 노출이 되고 있으면 거기 접근해 가지고 점검하는 거는 합법적인 거죠. 여러분들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 한다 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신트 분야에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 같은 경우나 기술 같은 경우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사실 오신트 검색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죠. 우리가 꼭 요거에 불필요한 포트 같은 경우나 서버 정보 유출이 되어 있는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오신트 검색 서비스는 이제 개인 정보들을 이제 서치하는 거, 이 담당자의 이메일이 뭔가,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뭔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브 도메인 정보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서브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이트 따따따따 이외에 앞에 이제 붙여가지고 혹시나 관리되지 않는 그런 서브 정보들이, 서브 도메인 정보들이 있는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묶여있는 관리되지 않는 그런 IP 정보들도 있을 거고, 이런 정보들도 이제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도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픈 도구요. 그래서 멜타고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엠맵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무들을 하면서 아니면 테스트를 하면서 최적화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한테 점검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포트 관련된 불필요한 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페이지 내에서 취약한 정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뭔가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은 위에서 언급했던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API를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으로 직접 이렇게 개발을 좀 자동화를 하시면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요즘 영상에 이제 파이썬 API를 좀 활용하는 것들 올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만의 그런 도구들을 제작하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챗GPT를 이용해서 이 정도까지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에 같은 경우는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이야기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챗GPT를 이용해서 이런 질문들,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사례들, 저도 이게 위에 보면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뭔가 계속 한번 컨텐츠가 뭐가 좋을까라고 해서 이제 모이에킴 분야, 뭐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분야 이렇게 했는데, 어떤 거는 좀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질문이 똑같아요. 단어만 앞에만 틀리고, 근데 조금 더 꼬아가지고 좀 더 딥하게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좋은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또 공부도 필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궁금한 것들은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이렇게 질문도 던져보고 여러분들만의 답변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챗GPT한테 답변도 주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답변을 하거든요. 그렇게 공부들을 좀 해 나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